오늘은 눈이 녹아 비가 된다는 절기 우수인데요. 어제에 비해 기온이 떨어져 날씨는 쌀쌀했지만 남쪽 마을에는 이미 봄이 성큼 다가와 있었습니다. 정유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비닐하우스 안이 푸른 물결로 가득합니다. 손길을 따라 출렁이는 연초록의 싱싱한 미나리. 따뜻해진 날씨에 성큼 자라나 출하를 앞두고 있습니다. 요즘 기온에 최고 잘 되는 편이죠. 처음에는 안 되죠. 바로 이제 내일부터 수확을 할 겁니다. 얼어붙은 땅도 녹아내렸습니다. 농부의 힘찬 괭이질에 포슬포슬 흩어지며 겨운에 품어왔던 도라지를 품에서 내놓습니다. 지난주에는 저거 보이지만 얼어가지고 딱 덮어놓고 못 했거든. 네. 이번 주에 오니까 이제 다 녹았네. 오늘은 차가운 눈과 얼음이 비가 되어 내린다는 우수. 반짝 추위가 찾아왔지만 우리 가족은 한낮에 햇살이 부서지는 강물 위에서 봄 기운을 만끽합니다. 봄 기운을 누구보다 빨리 알아챈 건 꽃나무들입니다. 아직은 쌀쌀한 날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남쪽 마을에는 봄을 알리는 매화가 꽃망울을 터뜨렸습니다. 푸른 하늘을 수놓는 백매화가 단아한 자태를 뽐내고 홍매화는 화려한 분홍빛을 자랑합니다. 개나리보다 먼저 피는 영춘화도 풀숲 사이에서 별처럼 빛나며 봄 소식을 전합니다. 어제보다는 차가웠던 날씨. 하지만 봄은 어느새 성큼 우리 곁에 다가와 있었습니다. KBS 뉴스 정유진입니다.